축구는 고스트! 와! 여러분들 고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스트라이커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피파 온라인에서 그의 뚝배기로 한번 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이보다 컸던 선수를 찾기 힘들 정도인 창펑양은 키가 2m 7cm나 됐으며 그의 키에 주목했던 볼튼 원더러스로부터 초대를 받았고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피터 크라우치라고도 불렸지만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후에는 중국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창펑양에 대해 별로 말할 게 없는 것이 커리어 내내 뛴 경기 수도 별로 많지도 않고 무지막지한 키에도 불구하고 넣었던 골수는 상당히 적었는데요. 그를 영입했던 팀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뚝배기를 이용한 타겟맨으로 활용을 했는데 주목도에 비해 창펑양은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고 커리어 절반가량을 중국 2부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리그 허난젠의 리저브팀 소속으로 아직 현역으로 있습니다. 그나마 헤더랑 몸싸움이 파란색인데 나머지 능력치가 이렇게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이렇게 능력치가 개썩었는데 과연 뚝배기가 얼마나 잘 써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아까운데? 올렸는데? 와, 아, 헤더. 아니, 계속 어디다가 헤딩 가는 거임?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해야 되네. 찌르고 태호. 창펑형. 오. 와, 잘라먹기 개잘했네요. 뚝배기. 어, 아니 이 발로 슛해도 충분한데 굳이 헤더를 하네. 뚝배기. 헤더. 뚝배기. 그래.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타점이 높은 것 같긴 하네요. 점프를 할 필요가 없네, 헤더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창펑양의 뚝배기 경험하기 한번 해봤습니다.